파이팅! 그리고 정말 모처럼 됐습니다.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김봉열 여성 부위원장님, 이세대 전 부위원장님, 이재욱 전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세종시 제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당정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 당정협의. 어떻게 생각하면 마시 뒷단에 진작부터 당정협의회 자리가 마련되어서 새로운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의 정책과 어떻게 유치시켜가면서 세종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세종시를 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의 도약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협의회가 진작에 있었어야 됐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이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니라도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이제 7월이면 두 달 정도 남은 1년이 채워지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종시의 여러 발전성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시의 실무자들을 비롯해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할 건 모색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역량이 세종시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종시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쪽에서도 실무자분들 사실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의회의 뒷받침이나 당의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힘의 당과 같이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또 서로가 조율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게 될 책무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당정협의회는 오늘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되어서 세종시 발전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마음으로 또 세종시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이 당정협의회에 임해주시면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많은 대화와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시기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협의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써주신 최민호 시장님과 시청 동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당과 시청이 오늘 처음으로 당정이 협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세종시당과 세종시청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협의해왔고 세종시 현안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그런 수준의 당정협의라면 이미 비변하게 이루어진 셈이죠. 다만 오늘처럼 시청에서는 시장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참석하고 시당에서는 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당부위원장들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확대 당정협의회는 처음 열리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의 당정협의를 제가 시청에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동안의 현안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시와 당이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와 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시화당에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의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최민호 시정의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시당과 시의회는 저마다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민호 시정의 성공입니다. 최민호 시정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물려받은 엄중한 책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최민호 시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팀이 되려면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격렬히 토론하고 더 열렬히 응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의 당정협의회는 국립세종시당과 세종시청이 원팀의 팀워크를 다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처음 말씀 주셨다시피 앞으로 국립세종시당과 세종시청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팀이 돼서 최민호 시정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것이 결국 세종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산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의 도시를 만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종시 원래 그 주치원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입니다. 여름에 되면 할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를 따먹고 평생 그렇게 자라났는데 이 세종시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기대와 그 열망, 꿈이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고 또한 그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들 또 환희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이 국토균형발전의 그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도 우리 북부권과 남부권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건설청, 행복청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청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 대전 노은에서 주초원까지 혹시 시내버스 좀 타보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은에서 신도시까지는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는데 여기에서 주초원까지 40분, 50분이 걸립니다. 얼마나 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BRT 전국에서 정말 저는 제일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속하고 정시성이 뛰어나고 설치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BRT를 그 신도시에서 주초원까지 빨리 주속히 착공해 주시고 그 다음 주초원에서 천안, 주초원에서 청주까지 BRT 공사를 완공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도시에서 주초원까지 BRT를 트램처럼 멋진 그런 버스로, 대형버스로 해서 운행이 된다면 주초원 시장, 전통시장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녀오시고 또 주초원역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2021년에 윤석열 경선 캠프 세종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8월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버리겠다. 세종 의사당 설치법을 그렇게 아주 강압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국민캠프 총괄이던 이석준 그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선거 대선이고 뭐 지선이고 우리 다 망하는 거다. 이거 막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정진석 의원님께서
우리 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잘 해가지고 화합해서 합의 통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합의 통과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의사당은 통과됐으니까 다음으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오셨을 때 와 그렇게 과연 대답해 주실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내려오니까 사법부가 내려오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당연히 세종에 자주 내려와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대통령 집무실이 조속히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정말 많이 좀 준비해가지고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안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다 이제 처리됐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대법원이 이제 세종의 세종 이전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민호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많은 일들을 저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협조도 이끌어내고 또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담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당정협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네, 잘하겠습니다. 정신 파이팅!